네, 제철 음식은 미식가에게도 복이지만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참치랑 닮은 방어는 살이 많아 횟감으로도 인기가 좋고 특히 겨울이 제철인데요. 요즘 동해안에 방어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백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없는 고기가 없다는 주문진항 좌판 풍물시장. 광어와 복어, 밀치까지 가득한데 제철 맞은 방어는 두 집 건너 한두 마리뿐입니다. 안전표. 방어 안 잡혀요? 양이 없어. 전년 대비해서 잡히는 양이 없어. 그렇죠. 횟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조권에 방어 있는 집이 없습니다. 지금 방어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없어요. 강원도 겨울 방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주 도내 방어 어획량은 1톤 미만이고 이달을 통틀어도 3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3톤이 잡혔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겨울이 제철이긴 해도 방어는 난류성 어종인데 올겨울이 추웠던 탓에 수온이 너무 내려갔습니다. 방어가 그 해위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수온, 적정 수온이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 달부터 올 1월 달까지 예년에 비해서 현재의 지금 생산량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량이 없다 보니 가격은 두 배 가까이 뛰어서 방어 맛보기도 어렵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나온다 해도 키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5만 원 정도? 10만 원, 8만 원짜리가 뭐 그렇게 비싸요. 어떻게 먹을 방어를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당분간 동해안에 낮은 수온이 형성돼 방어 조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백형원입니다.